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위로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위로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위로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위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위로받는 법도 잘 모르고 또 위로하는 방법도 사실 잘 모릅니다. 공감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삶을 살면서 수많은 그런 위로받을 기회, 위로할 기회들을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대처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은 뭐 한 가지 예만 좀 들겠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청년이 군대를 갔다가 이제 첫 휴가를 나왔다고 합시다. 위로할 줄 모르는 사람의 전형적인 말은 뭡니까? 벌써 나왔니? 이거거든요. 벌써 나왔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그것이 그 군에 가서 첫 휴가만 꼬박이 달렸던 청년에게 있어서는 아주 비수같이 다가오는 아픈 말이 되는 거죠. 벌써 나왔니? 두 번째 휴가를 나왔을 때 또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또 나왔니? 또 나왔니? 제대했는데 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다 해보셨나 봐요. 벌써 제대했니? 시간 진짜 빠르구나. 그 청년에게 18개월의 기간은 아주 길었거든요. 자, 그러면 위로를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첫 휴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야, 맞아요. 정말 고생했다. 반갑다. 수고했다. 이게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의 표현이겠죠? 두 번째 휴가 나왔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뭐라 그럴까요? 아, 왜 이렇게 늦게 나왔니?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야, 아, 집사님 저 한 달밖에 안 돼. 아유, 나는 막 몇 달 된 것 같아, 야. 제대했을 때 손 딱 잡아주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건강하게 제대해서 너무 고맙구나. 네가 앞으로 원촌교회에서 활약할 그 모습이 집사님은 너무 기대가 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너무 좀 유치한 예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실상의 일상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위로의 찬스들을 이렇게 날려버리고 또 위로할 줄 모르는 우리의 입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비단 뭐 청년에게 관한 것뿐이겠습니까? 우린 가족들 가운데서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하고요. 정말 꼭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위로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그 위로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의 한 부분입니다. 이사야는 참 어찌 보면 불행한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예언자입니다만은 예수님의 고난까지 다 바라본 아픈 마음의 예언자고, 특별히 이스라엘, 분열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선포해야만 했던, 또 보아야만 했던 참 불행한 선지자죠. 이 회개치 않는 백성들, 하나님의 징계에 결국 멸망당할 것을 예언할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신랄하게 정말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끔찍한 재앙의 현장을 낱낱이 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밖의 예언의 메시지는 정말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이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들이 벌을 당할 때에 거 봐라, 너희들 죄값을 받는 거야, 그렇게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았으니 죄값 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백성을 이제는 위로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위로자는 누굽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누굽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친한 사람들, 나한테 마땅히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들었고 때로는 모욕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들도 내 백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의 위로를 받을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런 분들을 이제 대상을 우리가 알았으니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거죠.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불량배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말썽을 피는 걸 늘 동네 주민들이 지켜봤는데 드디어 큰 사고를 치고 감옥에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됐다, 이제 안심을 해도 되겠다, 오히려 즐거워하고 손가락질을 할 때에 그래도 가슴 아파하며 면회 가고 찾아가는 사람 결국 누굴까요? 결국 그의 부모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흉악범이 되어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되어도 그에게 그래도 위로자는 부모라는 것이죠. 형제까지 다 버려도 부모는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져도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부모님의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고마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어디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불행한 처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상황이 되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큰 위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우리가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리라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잘 넘어집니다. 우리는 내 언행에 대해서 크게 실족하고 실망스러울 날이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나는 정말 죽어마땅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아니,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 순간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죽어마땅한 사람이야 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위로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대로 위로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한없는 사랑을 베푸는 이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경험과 상식에 의하면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속으면 안 돼요. 공짜 바르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낭패를 당합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접근해서 뭔가 베풀고 하면은 이게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한다는 이유가 있겠거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어느 날 감동하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건 없이 베풀어 갈 때에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죠.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도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여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여성도님은 참 엄마가 그 인생에 참 걸림돌이고 고통이고 미움의 대상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주 자기가 청소년 시절을 지낼 때도 하나도 돌봐주지 않고 뭐 시집을 가고 할 때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도박 중독자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박 중독자. 심지어 이 여성도님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스스로 그 대학을 등록금을 내려고 할 때 그 돈까지 훔쳐가서 도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고 이제 결혼해서 자식도 낳았지만은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미움과 분노가 끌어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님이 그의 음성을 마음을 주시는 거죠. 너의 어머니를 위로하라는 거죠. 어머니를, 아니 하나님, 엄마는 위로받을 사람이 아니야.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더 피해자인데요 하나님. 아니야, 넌 어머니를 위로해야 돼. 어머니를 위로해야 돼.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너가 아니, 너도 받은 사랑을 전하거라 해서 여전히 자기도 집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줄 곳이 없어서 모처럼 어머니 집 가는데 뭔가 가져가고 싶어서 막 뒤지니까 돌반지가 몇 개 나오더래요. 아이 돌반지. 돌반지 몇 개 그거 금붙이 챙겨가지고 어머니 이제 선물 드리러 갔더니 그 추운 겨울날에 보일러를 켜지 못하고 냉방에서 고통받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기름을 주문에다가 보일러를 틀어드리고 어머니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함께 울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얘기가 더 놀랍습니다. 그렇게 자신도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살림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바로 직후에부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오랫동안 어머니 때문에 마음 아파했던 그 고통스러웠던 심령이 뻥 뚫린 것처럼 너무나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서 영육간에 큰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본문의 연결성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드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듣기만 해도 뭔가 뭐 형통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평강을 찾아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형통의 복을 받는 것이죠. 최악의 삶이, 최악의 삶의 환경이 최고의 삶과 최고의 삶의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할 것인가?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할 것인가?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그 위로받을 대상을 앞에 두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때에 내 심령이 복을 받고 삶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예수님의 은혜로 위로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고 값없이 주는 거죠. 위로는 값없이 줄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값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는 포로에서 끝났다. 지금 포로가 아직 되지도 않았지만 포로 생활이 끝났다. 그 이후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너희 죄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값으로 노역을 포로가 되었고 나라가 망했는데 너 죄사함을 받았어 해서 노역이 풀렸다. 형기를 잘 마치고 이제 감옥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죄값을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했습니까? 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아무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희생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지긋지긋한 사망과 이 죽음의 권세, 올무의 마귀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면서 행복해할 수 있고 오늘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깨워져도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백일기도 천일기도 하셨습니까? 아니면 뭐가 몸이 부셔져라고 주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주님이 당하신 모욕 때문에 우리가 그 마땅히 받아야 될 모욕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주님이 당하신 죽음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위로를 받게 된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위로할 때 그 위로하는 그 헌신, 그 표현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감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를 보일 때에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감동하게 되는 거죠.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지만 아주 한 20여 년 전에 시장통을 걷다가 한 노건사님이 보리차 500원어치 검은 비닐로 봉지에 사서 준 게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고 지금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후에 저는 얼마나 많은 선물을 얼마나 좋은 선물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 줄 수 있는 그 최선의 길에서 노상에서 장사하는 그 어려운 할머니의 최선의 선물에 지금도 가슴이 찡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팔가벗겨 지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어질 때에 우리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왜 그러셨습니까? 나까지께 뭐라고 왜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라면서 우리는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나는 마땅히 그럴 만한 존재야, 예수님이 죽어야 죽으셔서 나를 살릴 만한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한다면 감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이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감동적인 일이라면 그것을 은혜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치료하고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까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위로의 방법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위로는 너무나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죠. 주님의 위로 방법은 물과 피를 다 쏟는 용서와 희생의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왜 잘 못할까요? 체면 다 차리고 위로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손해를 안 보고 위로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가서 뭘 해? 아유, 괜찮아. 말로 한번 위로하면 됐지 뭐.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로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조금 흉내낼 필요가 있는 거죠. 나의 손해봄이 그에게 채워짐이 되고 내가 고통받음이 그를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의 그 은혜로, 받은 은혜로 우리도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위로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것이 진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번뜩 깨닫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위로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지금 나의 가장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 말씀이 조금 믿어지는 분들은 한번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친척, 이웃, 친구, 그 사람을 찾아가서 체면 내려놓고 예수님 흉내 한번 내봅시다. 너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한 게 얼마인 줄 알아? 그러지 말고요. 예수님 그러셨으면 나는 너 때문에 죽어 이를 갈면서 십자가 지셨을 거예요. 그죠? 그게 말고 그냥 사랑할 수 없는 존재는 건 맞아요. 사랑까지 하지 마세요. 사랑할 수 없어요. 미운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나 예수님 흉내 한번 내보자는 거예요. 은혜 한번 베풀어보자는 거예요. 조건 없이 체면 내려놓고 빨개벗겨지는 마음으로, 피 흘리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위로로 다가올 것이고 그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위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의 은혜로 나에게 고통을 준 죄인을 용서하고 오히려 용서 정도가 아니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도 주님의 위로를 받고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용서받을지 못할 자를 향한 예수님의 위로 흉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위로하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위로하라. 위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고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이런 긍정적인 언어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책망보다 격려와 칭찬이 훨씬 사람을 많이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었는데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책망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오히려 칭찬하라. 칭찬과 격려가 사람을 더 빨리 변화시킨다는, 저는 그 말을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재간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을 때,
너무 외로웠을 때, 의지할 때 하나도 없을 때, 너무 슬플 때 어느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또는 우연히 만난 그 자리에서 아무 말하지 않고 손 한번 잡아줬을 뿐인데 예수님을 느꼈다는 거죠. 그분에게 왜 그러셔요? 라고 물어봐도 모르겠어요. 그냥 집사님 손 한번 잡고 싶었어요. 그럴 때 왈칵 눈물이 나오고 더 발전되면 한번 더 끌어안아 주기도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 감동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위로자와 위로받을 자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그 만남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순간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유, 내가 뭐 저 사람 친하지도 않는데 내가 뭐, 아, 성령님 왜 자꾸 이런 감동을 주시지? 내가 그를 손잡고 뭐 토닥거릴 때 왜 이러세요? 그럼 난 뭐라고 말하지? 창피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는 성령의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저도 가끔씩이지만, 정말, 정말 감을 콩나들이시라고 할까요? 정말 가끔씩이지만, 그냥 쓱 지나가는데, 성도님 곁을 쓱 지나가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분에게 정중하게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면 간증이 꼭 돌아와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순간순간 위로받을 자를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이분을 위로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으니 성령께서 저의 손길을 통해서 그를 위로해 주십시오.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위로,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위로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마음의 위로는 어떤 위로냐? 저는 한마디로 탄식이라고 해요. 탄식. 자식이 아프고 죽고 고통을 받으면 부모의 창자가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탄식이에요, 탄식. 얼마나 아프면 탄식할까요? 성령님은 위로받을 자를 보시는 그 눈이 어떤 눈이냐면 탄식하시는 시선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나 위로가 절박하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확신이 되길 원해요.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탄식하시면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거 보고 애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신음소리를 내는 거 보시면서 성령님은 지금 탄식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이 하실 사역들을 얘기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선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이죠.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이 주석을 찾아보면 영적인 가난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인격적인 가난을 위로하시는 위로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삶에도 부요를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에도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의 위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의 삶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인격적인 위로입니다. 전인격적인 위로. 말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인격적인 위로라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야,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밥 안 먹었다니까 라면이라도 집에서 끓여 먹어라. 이건 말인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밥 한 끼라도 같이 대접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전인격적인 위로라는 거죠. 어떤 좋은 사례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꽤 오래전에 영상으로 잠깐 보여줬던 부분인데 제가 그 말로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짐 신발라 목사님의 영상을 잠깐 틀어준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그 이후에도 참 많이 봤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 여러 번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 끝났구나 하고 쉬고 계시려고 강단에 잠깐 걸터 앉으셨는데 웬 노숙자 청년이 하나 들어옵니다. 얼마나 지저분한 청년인지 얼굴과 몸에서 다 찌든 모습이 보여집니다. 모자까지 눌렀었는데 점점 다가옵니다. 목사님을 향해서 곧장 다가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평소대로 약 5불 상당의 쿠폰을 주려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5불 줘서 빨리 보내야지. 하필이면 뭐 교회까지 들어와서 구걸을 할까 참 귀찮아했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그 냄새는 말할 수 없는 냄새, 소변 냄새, 술 냄새, 온갖 찌든 냄새가 다 닥쳐왔습니다. 코를 막고 싶었어요. 그래서 힘겹게 그 돈을 내밀었을 때 그 노숙자가 한 말이 그의 인생을 목회 방향을 바꿔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주시는 돈을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는 거죠. 그 순간에 너무나 부끄럽고 고맙고 해서 그 청년을 끌어안았다고.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뱅글뱅글 돌았대요. 그때 성령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지독한 냄새를 사랑하지 않고서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 지독한 냄새를 사랑해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청년을 향한,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청년을 향한 전인격적인 위로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이 했던 이 위로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전인격적인 치료라고 보는 거죠. 그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제가 분석해보니까 첫째, 포옹을 했습니다. 끌어안았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셨듯이 그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귀찮다고 여기고 불안하러 여기고 가까이 오는 것을 다 싫어하는 것을 이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여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끌어안아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를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재활치료소에 보내서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혀서 정말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 위로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로는 그의 직업을 주는 것입니다. 그를 교회의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누구보다 그에게 큰 위로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할 전인격적인 치료의 방법입니다. 물론 몇 불의 돈을 받고 갈 사람을 그렇게 일부러 끌어안고 일부러 억지로 직업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5불 받고 떠나가는 사람의 위로 받을 사람이 있고 재활치료까지 해줘야 될 위로 받을 사람이 있고 그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도록 사랑하는 그런 위로까지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계인지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위로자가 되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위로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위로를 주님께로부터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함으로 위로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료 사역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